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뮤드. 안녕하세요 뮤드. 안녕하세요 뮤드. 안녕하세요 뮤드. 안녕 뮤드. 안녕 뮤드. 제이미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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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눈들 있어. 뭐 뭘 할까? 살짝 여시방탱이처럼. 와 진짜 이쁘다. 겨울에 너무 추천하고 싶은 컬러. 말만 왔던 제이미 보요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 보입니다. 지금 촬영이 끝났어요. 메이크업 촬영, 흔히 말하는 현자 타임을 갖고 있었던 와중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무슨 촬영 하나가 무슨 사람이 진이 빠져요 여러분. 진짜 조명 새끼도 이제 나를 건드네. 촬영을 무슨 4시간, 5시간 해요, 항상. 새벽에 촬영하잖아요, 저 혼자? 그럼 6시간도 합니다. 혼자 메이크업 하면은 막 2시간 안에 끝나는데 나는 카메라에 대해서 1도 모르니까 맨날 그냥 허둥지둥. 그러느라 한 6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진짜 겁나게 힘들게 이렇게 항상 촬영하는데 보시다시피 위에는 이렇게 깔쌈하게 입고 있고요. 밑에는 고추장 다 묻은 이 바지 입고 있어요, 이거. 고무줄 다 넘어갔어. 근데 아무튼 뭐 제목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우리 미우들한테 좀 진지한, 약간 무거울 수 있는 제이미포유가 처음으로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 그렇게 진지하지 않았을까 이제까지. 진지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제이미포유 재미없다고 하면은 또 마음이 또 두근두근 되면서 자신방 우신방 난리가 나고. 아무튼 오늘은 좀 진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우들이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고 좀 어떻게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네요. 좀 떨려요. 제가 뷰티 유튜버를 시작한 지 거의 5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고인물이죠. 물론 전에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거진 2년을 말아먹었죠. 여러분들한테 슬럼프라는 핑계로 영상을 한 두 달에 한 번 올리고 세 달에 한 번 올리고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한창 이혼하고 나서 그 유튜브를 좀 내려놓고 2년은 흘려보냈는데 그래도 우리 미우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주셨어요. 그 제가 너무 고마웠던 컨텐츠가 하나 있죠. 여신강림 메이크업으로 많은 미우들의 사랑을 다시 받기 시작하고 저도 다시 동기부여가 돼서 저 나름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 미우들도 저의 진정성을 많이 알아봐 주신 덕분에 저랑 꾸준히 소통하는 미우들도 많이 생겼고요. 뭐 길거리 가다가 생얼로 그냥 뭐 올백머리 머리 일주일 안 감아도 나 저를 알아보시는 정말 고마운 분들도 생기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막 연속적으로 일어났지만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왠지 모르게 이렇게 번아웃이 살짝 왔어요. 사실 여러분, 일단 산토리 하이볼 한잔 하겠습니다. 근데 무알콜이에요. 취중진담은 아니고 무취중진담으로 갑시다 우리. 내가 여러분들한테 카메라에 잘 보이려고 진짜 1kg, 2kg를 빼면서 말려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맛대가리 없는 이 알콜도 1도 없는 요 하이볼을 먹고 있잖아요. 알콜을 내놔라! 알콜을 내놔. 아,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가족들이랑 다낭 여행을 갔어요. 사실 저는 제 돈으로 국내 여행은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번 돈으로 우리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겠다면서 우리 아이랑 끌고 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좀 힘들어지시고 나서는 제가 이제 저희 집 가장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제가 모든 걸 다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부모님 해외여행을 제가 제 돈으로 보내드린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격이 좀 합리적이어야 되잖아. 제가 또 동남아 중에서 뭐 어디가 괜찮을까 했더니 좀 다낭이나 나트랑 중에 고민을 하다가 다낭으로 결정해서 다낭을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30분마다 싸웠지만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시간을 보내고 왔거든요. 제가 사실 다낭 브이로그를 찍을 때 요즘 브이로그 찍겠다고 요거 구매한 요 캐논 파워샷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찍었어요. 이거는 우리 가족 여행이니까 정말 남겨야겠다. 오랫동안 찍었는데 사실 한 시간마다 엄마랑 아빠랑 뭐 한번 싸우고 저 한번 말리고 그리고 그 다음 한 시간 사이 좋았다가 한 시간 후에는 엄마랑 제가 투닥거리면 아빠가 말리고 너무 사이 좋았다가 아빠랑 제가 싸우면 엄마가 살짝 말리고 약간 이러니까 이 클립에서 좀 많은 부분이 커팅이 당했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약간 내 새끼도 그렇고 내 부모도 그렇고 내가 욕은 해도 니네는 욕하지 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그런 걸 다 잘랐는데 그때 그 댓글에 아주 제이미 포유가 욕을 먹었죠? 읍스.
그 영상을 나도 보니까 나 혼자 투덜이 같긴 해요. 진짜 저 혼자 투덜이 같더라고요. 많이 커트를 해놓으니까. 근데 그것도 좀 아 이 정도면 내보낼 수 있겠다 했는데 진짜로 내가 너무 투덜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영상을 올리면 우리 미우들 댓글을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그 다낭 브이로그 영상 속에서 댓글에 뭐가 있었냐면 나 같아도 언니랑 여행 가기 싫다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제일 투덜거리시는데요 라고 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 영상 속에서 저 모습 인정합니다. 근데 뭐 그분들한테 지금 뭐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이 느끼기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단 나도 좀 해명 좀 하자. 이 문제 시작. 자, 첫 번째 엄마 아빠 일단 내 영상에서 나가 지금. 자, 일단 첫 번째 엄마랑 시장을 갔어요. 그 다낭 야시장을 아빠가 이렇게 장소 선정을 잘 해주셔가지고 구경을 하러 갔는데 거기 과일 가게들이 이미 다 마블 한 상태예요. 과일 가게가 몇 개 안 됐거든요. 그 과일 가게가 메인이 아니라 거기가 2층 3층이 있어요. 2층 그 짝퉁 파는 뭐 티셔츠랑 속옷이 엄청 싸고 막 무슨 잠옷 같은 거 베트남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라탄 가방이나 뭐 이런 옷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약간 꽃무늬 옷 트로피컬 옷 그리고 건어물 같은 거 그런 거 사는 데가 목적인 메인인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1층에 과일 가게 자체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일 가게들이 이미 다 마블 했어. 엄마랑 아빠랑 2, 30분을 이미 돌아본 상태예요. 그랬더니 가격이 다 똑같아. 그래서 아빠랑 저는 판단을 한 거죠.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다. 이 인간들 가격 다 똑같고 이미 가격이 너무 쌌어요. 정말 맛있는 과일들이 한 바구니에 막 몇천 원이었어. 이게 바가지여도 그냥 살법하잖아요. 그냥 그들한테도 그게 생긴 근데 나는 그냥 낼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면 깎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세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우리 엄마 덕분에 흥정 잘해가지고 가격을 많이 깎아서 구매한 적도 많아요. 근데 거기는 그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빠랑 제가 판단했을 때 아빠랑 저가 둘 다 이제 더 이상 흥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러다가 2, 30분이 더 지나고 엄마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자 여기 가격 다 똑같은 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좀 터진 거예요. 야 어딜 자꾸 그러니까 망고스틴 사는데 저는 여기서 다음 일정이 있는데 그 과일 가게 과일이 뭐라고 더 싸게 얼마나 사겠다고 그리고 아빠는 위에서 속옷을 다발로 사겠다고 2층도 가봐야 된대요. 2층도 그러면 1층에서 과일 사고 2층에 속옷도 사야 되는데 다음 일정 언제가 화딱지가 이만큼 났는데 최대한 좋게 말한 게 그거였던 거예요. 엄마 여기서 흥정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자.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래. 근데 사실 그 장면이 다 나오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영상이 엄마 약간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좀 너무 좀 그 스크루지 느낌. 우리 엄마가 되게 너그러우신 분인데 그 시장에서는 좀 그런 가격 흥정을 잘 하시는 분이라 시장 한정 스크루지거든요. 그런 게 좀 비춰지면 저는 좀 안 좋잖아요 기분이. 그 좀 잘랐어요. 그랬더니 좀 제가 투덜이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일정이 뭘 예약을 해놔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다낭 목테이블이라고 해산물 맛집이래요. 해산물 맛집 중국에 다 웨이팅 사람들이야. 그치? 완벽한 ESTJ 아빠가 아까 낮부터 저보고 예약하라고 닥달을 해가지고 어 알았어 아빠 약할게 했는데 말 듣길 잘했네. 저희 들어왔어요. 아, 두 번째로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저랑 이서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어디 가든 막 뭐가 다 새로운 편인데 저희 아버지는 일생을 해외여행을 하신 분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이 힘들어지셔서 지금은 뭐 해외여행을 잘 안 다니시지만 사업 활발하실 때는 출장이며 뭐며 그리고 저희 가족 데리고 동남아 막 다니시고 엄마랑 손잡고 허구한 날 여행 다니시니까 사실 우리 아버지는 특히 동남아 여행에 대해서 감흥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좀 저녁 식사를 갈 때 약간 새롭고 맛있고 리뷰 좋은데 이런 데를 이렇게 찾아서 가고 싶었고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놨었어요. 근데 아빠는 첫날에 갔던 치킨라이스 그 현지인들 많이 가는 베트남 다낭의 김밥천국 바이브가 나는 그런 식당에 꽂히셔가지고 야 맛있으면 거기 그냥 계속 거기 가면 되지 뭘 또 새로운 데 멀리 굳이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속상하잖아요. 3일차에도 제가 분명 보냈던 식당 리스트가 있는데 아버지가 혼자 독단적으로 막 움직이시더니 그냥 저희 가족 의견 안 듣고 치킨라이스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또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분이 안 좋아졌고 그 상황에서 좀 투덜거리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솔직히 다 잘리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나도 할 말 좀 하자. 근데 솔직히 나는 우리 가족 욕 먹이기 싫잖아. 뭐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요. 우리 가족이랑 여행 다니기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맞았다고 했잖아. 안 맞는다고 여행 스타일이. 다낭 여행 갔다가 1월달에 또 제주도 갔어요. 제주도 가서 겁나 재밌게 놀았어요. 그때는 해외가 아니라서 진짜 재밌었다고요. 왜 그래 나한테? 그리고 어떤 분이 나한테 근데 댓글에 공감을 해줬어. 나 여기 하트 눌렀잖아. 그 모든 댓글에 무슨 반응을 못하고 있다가요 우리 어떤 한 미우가 따뜻한 댓글을 달아주고 내 상황
상황을 조금이라도 공감을 해주는 그 댓글에 달아주는 데 있잖아요. 그때 막 약간 그 눈물이 약간 차오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이번 단항은. 근데 저희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가끔 다들 그렇잖아. 나만 부모님이랑 싸우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미우들 맞잖아요. 나만 부모님이랑 다투는 거 아니잖아. 자, 어쨌든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마음의 진정. 운동하고 왔고 이제 저는 일할 게 있어서 일 좀 하고 이제 촬영도 촬영. 나 쉬고 싶어. 촬영한다. 베트남까지 와서. 엄마가 오늘 학교 안 왔어요. 학교 못 갔어. 미안해. 오늘은 일하느라. 내일 가면 되지. 아이 학원 보내놓고 그리고 사무실로 와서 다시 일하려고 합니다. 이사 공부기록 짜잔. 이렇게 다 동그라미 맞았어요. 너무 잘해요. 이건 답은 바로 오야. 우와 잘했어. 하이파이브. 잘했어.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댓글 중에 초점 관련한 댓글이 겁나 많았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솔직히 내가 봐도 그 영상 초점 쓰레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 여기서 할 말 있습니다. 제가 막 찍고 아 대충 아예 찍어버려 이래가지고 초점이 나간 게 아니에요. 저는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촬영 준비에만 한 시간을 허둥지둥 땀 흘리면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요 카메라에 대해서 사실 1도 몰라요. 내가 유튜버 5년을 했지만 카메라 온오프, 카메라 색감 조정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설정을 오토에 맞춰놓고 이게 자연광이든 뭐 형광등이든 그냥 거기다 대고 찍은 거예요. 그리고 렌즈 설정도 할 줄도 몰랐어. 그래서 초점이 사실 많이 나가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여러분 진짜 웃긴 거, 한 반년 동안 조명을 어떻게 썼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눈뽕 조심하세요. 나 진짜 미치겠어. 나 눈 동공 탔어요 여러분. 이러고 찍으니까 내가 초점이 나갔는지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약간 예전 영상 느낌 나오죠 여러분? 약간 요런 느낌이 나요. 이러다가도 초점이 막 나가고 막 이래.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영상을 잘 찍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언니 어디 보고 대체 얘기하세요 이러시는데, 사실 여러분 저는 앞에 보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요런 조명이 진짜 눈앞에서 쏘고 있으면은 태양 딱 정면으로 보면 어지럽잖아요. 눈깔 막 180도로 도는 느낌이잖아. 저 약간 그러면서 촬영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찍으면 또 나는 색감이 막 날아갈지도 몰랐어 사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막 화장하다가 색감 잘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가면 막 초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나가고 싶은 거야.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나는 진짜 그래도 30만이 넘는 유튜버로서 양질의 컨텐츠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장비를 진짜 엄청 샀습니다. 조명부터 삼각대며 심지어 나 음질 안 좋다는 소리도 들어가지고 이거 마이크도 샀어요. 조명도 두 개 최근에 샀고요. SD카드도 사고 아무튼 많이 샀어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카메라도요, 사실 1년 전에 퀄리티 좋은 영상 뽑겠다고 이 렌즈랑 합쳐서 5-600만 원 정도 되는 거금 써서 구매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쓸 줄 모르니까 초점이 나가고 5-600만 원 쓰면 뭐하니 재미야? 어? 그러니까 미우들 진짜 얼마나 답답했겠어. 내 영상 보면서 색감이며 초점이며 그냥 중구난방이라 얼마나 답답했어. 나도 답답한데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 영상 봐주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 사랑해요. 아, 앞으로 이 2024년부터는 요 장비들로 제가 조금 요 공부했으니까 제가 미우들 눈이 편안하고 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진짜 잘 할게요. 이번 2024년도 잘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할 말은, 그 번아웃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몇 년 동안 이 뷰티 유튜버를 하면서 뭐 맨날 메이크업, 솔직히 이름 붙여가는 것도 난 너무 힘든 거야.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거를 매년 트렌드에 맞춰서 전화하기가 너무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막 이렇게 메이크업하는 건 너무 재밌는데요, 이게 과연 이제 우리 미우들한테도 지금까지도 통할까? 이런 생각이 저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래 했으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컸고 제 컨텐츠가 제 눈에는 계속 똑같아 보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번아웃이 좀 세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작년 말 하반기서부터는 좀 영상 올리는 텀이 많이 늦어졌죠. 쇼츠도 많이 좀 안 올리기 시작했고. 아 진짜 실제로 뷰티 유튜버를 좀 그만해야 되나? 나 진짜 좀 다른 걸로 전혀 해야
되나? 스트리머 해야 되나?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대화하는 거 재밌으니까 그쪽으로 빠져야 되나? 진짜 이런 고민 많이 했어요. 아 그래도 사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미우디랑 쌓아올린 서사도 놓을 수가 없고요. 저는 아직까지 화장품이며 이 메이크업 하는 걸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이렇게 뷰티 영상, 뷰티 제품 관련해서 영상 찍어내는 것도 아직은 그래도 제가 좀 재밌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번아웃을 겪은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내린 판단, 결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 컨텐츠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셨어요. 피디님도 기획 관련해가지고 같이 재밌는 컨텐츠를 좀 미우들이랑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고 제이미 포유의 진짜 찐 모습? 재미난 모습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더 이상 뻔한 컨텐츠 안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번에 그 피디님도 모셨는데 피디님이 100만 유튜버분이랑 같이 하셨고 그리고 여러 유튜버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어렵게 모셨다고요. 어렵게. 거금 써가지고 나 이거는 진짜 허투루 쓰면 안 돼. 아, 근데 나 또 걱정이 되긴 해. 이거 보고 또 약간 제이미 포유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실까봐 또 걱정이 되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저 열심히 하려는 사람입니다. 저 진짜 대충 찍는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찍어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성계라고 하지 마 이 새끼들아. 아 이거는 우리 미우들 말고 그 성계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한마디 하자면 야 성형 좀 하겠다는데 뭐 어때? 그래 이빨 빼고 다 내 거 아닌데 어떡하라고. 나 버추얼 유튜버다 어떡할래. 나 미우들한테 더 이쁘게 보이겠다는데 내가 뷰티 유튜버인데 어떡하라고. 돈 내줬어? 네 아무튼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미우들 항상 제 편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하는 제이미포유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우리 미우들 선풀 몇 개만 입자. 이거 너무 좋았어 기분. 이 언니 실물로 보면 진짜 분위기 여신임. 얼굴 개작고 절대 화면처럼 안 생김. 유튜브 카메라에선 얼굴이 단 하나도 못 잡은 사진이랑은 좀 비슷한 듯. 들었지 악플러 새끼들아. 그리고 저는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막 긴 댓글 아니어도 돼요. 저한테 언니 진짜 사랑해요 이런 댓글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한대. 내가 누군지 알고 여러분들이 날 사랑한대. 근데 진짜 저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작년부터 좀 소통이 많이 쌓여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저 열심히 소통하는 제이미포유 되겠습니다. 아무튼 선풀 마구마구 달아줘. 진짜 난 별거 아니어도 돼요. 이런 거 그냥 언니 오늘 영상 재밌었어요. 난 재밌단 말이 최고 좋아. 짜릿해. 저한테 쓸데없는 말 하나라도 달아주시고 저 무조건 길거리에서 보면 뒤통수라도 갈기면서 찐찐 바이브 내주기. 야 제이미 너 여기 있었어? 반갑다. 이러면 제가 바로 맛있는 거 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은 2023년 말까지의 엉망진창 제이미 포유는 좀 떠났고 2024년부터는 많이 새롭고 좀 더 활기차졌고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하는 번아웃을 탈출한 그런 제이미 포유랑 만나자는 의미의 그런 뜻이었고요.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좋은 컨텐츠 많이 뽑아낼 테니까 여러분 저 2024년부터 새로운 제이미 포유와 함께 해주시길 바래요. 아무튼 번아웃 탈출한 기념 이렇게 이런 영상 찍어봤는데 미우들 항상 사랑해. 그리고 2024년도 정말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말 많은 제이미 포유 감당하시느라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진짜 말 많았다. 지금 이거는. 아무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행복하게 웃으면서 만나길 바라면서 안녕.